필라델피아에 도착했어요. 근데 원래 그 공항철도 타려고 그랬는데 그 기계가 망가져서 결국 택시 타러 왔어요. 도착했어요. 여기가 그 록티? 그걸 찍은 데래요. 제가 그걸 안 봐서 잘은 모르겠는데. 여기 뭐 발자국? 그런 것도 있다고 해서 한번 보려고요. 진짜 그 영화 노래 틀어놓고 똑같이 달리시는 분이 많아요. 와, 저 위에. 저기 보이는 게 시청인가 봐요. 네, 여기 발자국이 있다고 했는데 발자국은 어디 있는 걸까요? 날씨가 엄청 좋아요. 여긴 별로 안 춥네요. 시카고는 엄청 추웠는데 여기는 햇빛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해요. 여기서 봤는데 입장은 저 가운데로 하는 게 아니라고 봐서 입장하는 데 찾아볼게요. 이것도 로키 동상인가 봐요. 사람이 많네요. 여기가 입구인 것 같아요.
지금 4시간 만에 미술관에서 나왔어요. 이제 숙소로 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어요. 잘 안 보이지만 버스 정류장 도착했어요. 지금 방에 아무도 없어서 지금 틈타서 찍어볼게요. 저는 6인실이고 남은 침대가 지금 여기밖에 없어서 2층을 씁니다. 락커는 비어있는 거 둘 중에 하나 쓰면 되겠죠? 자물쇠도 챙겨왔어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준비 다 하고 나왔어요. 이제 올드타운으로 가서 그 올드타운 커피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먹고 종 있는 쪽으로 갈 겁니다. 오늘 저번에 산 그 원피스 입었어요. 이제 추워서 못 입을 것 같아서 여기서 입어야 돼요. 아이스 커피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일줄 알고 시켰는데 이런 커피더라고요. 라떼 같은. 그냥 마시고 있어요. 그리고 크루아상도 사서 걸어다니면서 다 먹었어요. 근데 여기가 올드타운인데 올드타운 맞나? 올드타운이긴 한데 어디가 올드한 건지 제 눈에는 잘 모르겠어요. 한번 골목을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가 올드타운 맞나요? 왜 이렇게 내 눈에 안 올드해 보이지? 근데 길이 예쁘긴 예뻐요. 아침에 걷고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좋네요. 아까 배가 너무 아파서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.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었어요. 그래서 아까 9시 20분에 저 국립기념관 예약도 해놨는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 종도 사람들 별로 없었는데 지금 줄 엄청 서 있어요. 이제 좀 움직일만 해줘서
약 사서 먹고 돌아다니려고 합니다. 아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 망정이지 늦게 나왔으면 오늘 하루 날릴 뻔했어요. 왔는데 생각보다 작네요. 그리고 지금 배가 괜찮아지고 있어요. 평소에 안 하던 짓은 여행 와서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납니다. 제가 조금 있으면 뉴욕에 가는데 뉴욕에 가서 안 그런 걸 다행이라고 생각할게요. 이 건물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여기 건물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저 건물은 하늘색이에요. 이쁘죠? 지금 독립기념관 투어 안 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있어요. 배즈가든이라는 곳인데 제가 거기도 예약을 해놨거든요.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쪽 길이 엄청 예뻐요. 이 건물도 예쁘지 않나요? 이 길 예쁘죠?
요 립밤 샀어요. 귀엽죠? 얼마인지 몰랐는데 6달러더라고요. 이 건물 예쁘죠? 분홍색도 있어요. 이 건물 예쁘지 않나요? 약간 분홍색. 영화관인가 봐요. 저 건물은 뭘까요? 아무튼 저 멀리 시청이 보입니다.
저는 지금 공항을 가려고 나왔습니다. 새벽 5시에 마지막 필라델피아. 택시가 정말 금방 잡혔어요. 어젯밤에 혹시나 안 잡힐까봐 예약해볼까 했는데, 근데 잘 잡힐 것 같아서 안 했는데, 잘 잡히더라고요. 지금 게이트 안으로 들어왔어요. 시간 한 40분 정도 남아서 되게 여유로워요, 지금. 아침이라서 이렇게 음식점은 열었는데, 가게는 안 열었어요, 상점. We sincerely thank you for choosing Frontier and enjoy your stay here in Chicago or wherever your travels may take you.